안녕하세요. 바른몸 기쁜 마음의 조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척추 유합 수술 하신 지 7개월 되시는 여행하는 백곰님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허리 근력 강화 운동 1단계 가르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시기에 앞서서 반드시 수술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나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현재 그 척추 상태나 회복 진행 상황이 어떠신지 그리고 얼마나 잘 유합이 되었는지 꼭 미리 확인해 주시고요. 일상생활 하실 때 통증이 있는지 그리고 특정 동작 하실 때 불편함은 없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하십니다. 수술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있고 또 특정 동작 하실 때 계속 아프다 하시면 몸이 최대한 회복이 되실 때까지 아프시지 않으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 운동 서서히 따라 하시면 되시고요. 나는 수술한 지도 꽤 되었고 아픈 곳은 없지만 내가 지금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별하나요 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 간단한 운동 여부 테스트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한번 해보세요. 아프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걸으실 때나 몸을 이렇게 좌우로 돌리실 때 나는 아프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리는 운동 서서히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로 이 척추와 허리 근육을 서서히 강화시키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모두 매트 준비해 주시고 매트에서 편하게 누워서 저희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매트 위로 저희 다 같이 가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모두 매트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준비된 매트 위에 저희가 바로 눕도록 하겠습니다. 누우실 때는 그냥 바로 눕지 마시고 천천히 옆으로 쭉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이렇게 등 대고 누워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모두 편하신가요? 자, 저희가 웜업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손은 골반 옆에 이렇게 갖고 와주시고요. 자, 저희가 왼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서 자, 가슴 쪽으로 살짝 갖고 오실 거예요. 이때 양쪽 손을 천천히 무릎 위에 갖고 와서 내가 아프지 않는 범위까지 살짝만 가슴 쪽으로 잡아 당겨줍니다. 살짝만 갖고 와주시고요. 자,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십니다. 천천히 내려와주시고 반대쪽 다리 살짝 들어서 호흡 다 말아주시고 자, 후 하시면서 절대 아프지 않은 각도까지 자, 내 몸이 허락하는 가동 범위까지 가져와 주시고 내려와 주시고 반대쪽 다시 한 번 더 후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오른쪽 후 네, 천천히 내려와 주십니다. 자, 양쪽 자, 다리를 천천히 하나 둘 살짝만 눌러주시고 천천히 동시에 내려가 주시고 천천히 양쪽 다리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살짝 오시는데 너무 무리해서 갖고 오지 마시고 자, 내 몸이 아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할 때까지만 갖고 가시면 되시고 천천히 내려가 주시고 다시 하나 둘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 다시 셋 둘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 다시 넷 둘 자, 저희가 한 개만 더 해서 다섯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둘 잘하셨습니다. 자, 내려와 주시고요. 양쪽 손은 골반 옆에 갖고 와 주시고 자, 왼쪽 다리만 천천히 들어서 호흡 들어가셔 주시고 자, 호흡을 내쉴 때 저희가 다리를 천천히 펴실 건데요. 발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살짝 띄워주시고 그대로 유지하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다리 제자리 오른쪽 다리 들어주시고 호흡. 자, 호흡 내쉬면서 자, 발 살짝 포인할까요?
코인해 주시고 그대로 홀드 바닥에 닿지 않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바꿔주시고.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 이 허벅지 근육도 상당히 많이 그 소실이 되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허벅지 강화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들어서 발을 쭉 펴실 때, 자, 무릎 완벽하게 펴주시고, 자, 다리, 이 발가락을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여기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시거든요. 자, 저희가 무릎을 완벽하게 펴서 발가락 끝까지 이렇게 해서 허벅지에 힘을 완벽하게 주시고 그대로 홀드 하겠습니다. 하나, 자, 복근도 살짝 힘을,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호흡을 그대로 참고 계셔주시고요. 셋, 넷, 다섯, 여섯, 힘,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밴드, 제자리. 다시 호흡. 자, 반대쪽. 자, 쭉 무릎 완벽하게 펴주시고, 허벅지 힘 쫙 주시고, 그대로 드신 상황에서 홀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팍 봐주시고. 다시. 왼쪽 들어주시고요. 자, 천천히 똑바로 무릎 완벽하게 핀다. 자, 천천히 내려와서 바닥과 거의 수평이 되게끔 만들어주시고, 자, 호흡 그대로 참고 계시는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바꿔주시고, 반대쪽, 오른쪽 다리. 천천히 무릎 완벽하게 펴서 쭉 펴주세요. 그대로 홀드.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느 정도 힘 들어가시는 거 느껴지셨죠? 자, 천천히 다시 제자리 갖고 와주시고, 이번에는 저희가 강도를 살짝만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손을 이렇게 똑바로 들어주시고, 자, 왼쪽 다리 살짝 먼저 들어주신 다음에, 제가 왼쪽만 먼저 하겠습니다. 자, 왼쪽 다리 똑바로 쭉 펴실 때, 오른쪽 손을 머리를 동시에 같이, 여기서 동시에 같이 이렇게, 이렇게 펴주시는 거예요. 자, 그대로 홀드하고 계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갖고 와주시고, 똑같은 쪽, 또 들어가실게요. 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갖고 와주시고, 다시,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갖고 와주시고, 네 개,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되세요. 자, 천천히 갖고 와주시고, 자, 다리 밀어주시고, 반대쪽 다리, 오른쪽. 자, 이제 왼쪽 손 내려가 주시고요. 오른쪽 다리 천천히 내려가 주세요. 천천히. 자, 절대 끝까지 내려가시면 안 되시고, 살짝 들고 계셔야 돼요. 둘, 셋, 넷. 자, 다리 완벽하게 힘 빠주시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천천히 제자리. 자, 두 번째 손 들어 맞아 주시고, 자, 후 하시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갖고 와 주시고, 자,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갖고 와주신 다음에 네 번, 자, 네 번째. 자,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천천히 갖고 와서 오른쪽 발 밀어주시고, 자, 이번에는 양쪽 발을 저희가 동시에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천천히. 하나, 둘, 왼쪽, 오른쪽,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쪽 드시고 오른쪽 내려주시고 내려주시고 한번 더. 하나 둘. 자, 이번에 내려가지 마시고 그대로 잠깐 홀드. 자, 왼쪽 발 천천히 내려갔을 때 오른쪽 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자, 여기 하실 때 천천히 같이 동시에 같이 올라오세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반대쪽으로. 자, 왼쪽 손 내려가십니다. 오른쪽 발 내려가십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천천히 같이 동시에 같이 올라와 주시고 반대쪽 왼쪽 다리 오른쪽 손 동시에 같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갖고 올라와 주시고 한번더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천천히 갖고 와주시고, 자, 양쪽 발 천천히 내려간다. 양쪽 손, 자, 골반 바로 옆으로 갖고 와주시고, 자, 골반을 제가 살짝 올리실 건데, 자, 이거 하실 때 다리가 너무 바깥으로 가서도 안 되시고, 또 너무 안으로 이렇게 모아주셔도 안 되시고, 자, 내가 골반발로 벌리신 상황에서, 자, 엉덩이를 들어서 천정으로 올라가시되, 자, 내가 가능한 이 가동 범위까지 내가 올라왔을 때 어느 곳도 아프시면 안 되세요. 통증이 유발되시면 안 되시고, 자, 허벅지에도 힘이 들어간다. 햄스트링에도 힘이 들어가고 둔부에도 힘이 들어가고, 자, 전체적으로 힘이 짱짱하게 들어간다는 느낌만 갖고 계시면 되세요. 자, 이 상황에서 홀드. 자, 움직이지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천천히 내려간다. 양쪽 무릎 살짝 갖고 와서 한번 푹 풀어주시고. 다시 양쪽 발 바닥. 양쪽 손 골반 옆, 호흡. 자, 푸 하시면서 천천히 엉덩이 쭉 밀어주세요. 가실 수 있는 곳까지 쭉 밀어주십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밀어주시고. 자, 어떤 동작을 할 때더라도 절대 통증이 유발되시면 안 되세요. 자, 통증이 유발된다 하시면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아예 통증이 정말 많이 유발돼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십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신 상황이시니까 몸이 조금 더 회복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시면 되세요. 자, 다시 양쪽 손 골반 옆. 자, 세 번째 전에 들어가시겠습니다. 천천히 엉덩이 쭉 올려주세요. 엉덩이 올라왔을 때, 자, 이 동작이 지금, 좀 쉬워진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발뒤꿈치를 이렇게 들어서 엉덩이를 조금 더 들었을 때, 이때 이렇게 해도 아픈 곳이 없다. 허리도 안 아프다. 괜찮다. 하시면 여기까지 올라오시면 되십니다. 자, 천천히 발뒤꿈치 해주시고, 천천히 끝까지 내려가신 다음에, 살짝 이완 풀어주세요.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고 한개더 올라가십니다. 자, 양쪽 손 바닥에. 자, 엉덩이 천천히 들어주세요. 자, 나는 이렇게만 해도 힘이 들어가요.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계시고,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힘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계시다면 발뒤꿈치를 조금 더 올려주시고, 엉덩이도 조금 더 올려서, 자, 근육의 힘이 짱짱하게 들어갈 때까지 완벽하게 계셔주시고, 거기서 홀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에 천천히, 천천히 내려와서 한번 안아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어떠실까요? 이 정도 괜찮으시죠? 자,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요. 자,
편하신 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누우셔서 자, 조심히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 어떠십니까? 지금 이 운동 아주 저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간단하지만 조금은 척추와 허리 주변 근육들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 1단계 오늘 들어갔습니다. 자, 이 운동 꾸준히 해주시고요. 절대 앞으로 많이 숙이시거나 또 뒤로 많이 이렇게 꺾는 이런 동작들 또는 내가 특정한 동작을 할 때 항상 이 동작을 할 때는 너무 아파요 하는 그런 동작들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그 동작은 피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오늘 지금 제가 가르쳐 드렸던 이 운동 또한 혹시라도 불편한 곳이 없지 않아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 동작은 피해 주시고 나중에 내 몸이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된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따라 해주셔도 늦지 않으시니까 그때 주시면 되시고 허리 근육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내가 이 운동을 해야 돼 라는 강박적인 생각보다는 항상 일상생활 하실 때 이 복근에 힘을 항상 주시고 배에 힘도 다 주시고 척추도 바로 세워주시고 이런 자세를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내가 꼭 운동을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또 자리도 필요하고 또 시간도 필요하고 하지만 일상생활 하실 때 항상 내가 배에 힘을 딱 주고 바른 자세 하고 계시면 이 또한 어머님 아버님께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식사 잘 하셔야 되십니다. 단백질 꼭 잘 챙겨 드시고요. 고기, 뭐 생선, 두부, 콩, 계란, 우유, 유제품도 다 잘 드시고 물도 정말 정말 중요하십니다. 내가 마실 수 있는 정도까지 수분 섭취 꼭 잘 해주시고 잠은 정말 중요하십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지 주무시는 동안 몸이 회복을 하니까 잘 주무시도록 낮 동안 활발하게 활동해주시고 또 이렇게 운동도 종종 하셔서 어머님, 아버님들 빨리 케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여행하는 백구님, 오늘 제 영상이 백구님께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합니다. 영상을 조금 최대한 쉽고 또 제가 단계별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은 좀 쉽게 들어갔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다른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찍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저는 빨리 집에 가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주말 되세요.